아이지점 20%는 폐점이 확실하다고 하는군요. 그럼 우리 공주지점도 위험한 건가요? 본점에서 일부러 경고를 해준 걸 보니 위험하긴 해도 빠져나갈 수는 있는 거겠죠. 지점들 실적을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수신, 여신, 투자 상품, 반가 카드 이런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 상품이나 수신, 반가 카드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여신이 숫자가 안 나왔죠. 아이고, 이게 다 지점장님이 개인 고객 위주로만 주로 영업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업 대출 하나가 개인 대출이 몇 배 이윤인데. 네. 그래서 이젠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여신 영업에 최선을 다해 지점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점을 찾아주시는 인근 시장 상인분들이나 근처 고객분들이 가까운 지점이 없어서 불편한 일이 없으시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빠른 시일 내로 문제되는 지점은 모두 폐쇄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근데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이제 나한테만 지금 가게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아주 잘 됐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으시죠? 뭐 오시는 분들은 뭐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가까이 뭐 대형마트 생긴 뒤로 손님이 반도 안 돼요. 하긴 오는데 둘러보니까 다들 그러시네요. 인근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져오니까 물건은 좋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어디 그런 거 보나요? 이번 주만 해도 김장철이라고 그냥 배추며 무며 밭대기로 실어왔는데 이거 이러다 팔지도 못하고 다 내다 버리게 생겼으니. 적금 만기되셨는데 저희 지점에 다시 애채 두시는 건 어떠세요? 소상공인에 한해서 우대금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농장 담보로는 벌써 대출 한도액이 넘으셨네요. 사업 확장 계획서는 잘 준비를 하셨는데 현재 수익률로는 아이고 이거 본점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지. 추가로 담보 잡힐 만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그러심 저희 은행도 이 추가 대출은 힘듭니다. 이 상태로는 이 본점에 대출 심사를 올려도 반려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사정이 안 됐지만 저런데 다 대출하다 보면 불량 채권 떠안기 십상이요. 가뜩이나 우리 지점은 여신이 모자란 판국인데. 왜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 저 서울 살다 귀농해서 인터넷으로 뭐 농산물 직거래 해보겠다고 사업을 확장한 모양인데 사업 계획서만 그렇듯 하지 사실 성과가 별로 없어요. 아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되게. 그건 그렇죠. 저 선미 씨. 네. 우리 은행 이 법인 고객 리스트.